안녕하세요. 에리모예요. 오늘은 저의 구독자 중 절반에 가까운 10대 구독자들을 위한 맛있는 시나몬 토스트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토스트의 영어는 굽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토스타레에서 왔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한국의 토스트는 프렌치 토스트에서 응용되었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프랑스 분들은 프렌치 토스트라는 이름을 잘 모르고 팽 페르디라고 부른답니다. 못쓰게 된 빵의 뜻이죠. 본래 토스트는 먹고 난 후 시간이 지나 좀 딱딱한 빵을 우유나 계란물에 적셔 구운 재활용 빵이라고 하는군요. 놀랍죠? 그런데 막상 서양 사람들은 한국의 토스트를 보고 토스트라기보다는 샌드위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빵도 부드럽고 그 사이에 계란, 양배추 등 채소가 들어가 있어서라고 하는데요. 영양학적 측면에서는 채소가 추가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원팬 시나몬 토스트인데요. 베이컨과 채소, 모짜렐라 치즈가 가득한 토스트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기대되시죠? 기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할게요. 그럼 재료를 볼까요? 토스트 안에 들어갈 채소입니다. 잘게 잘라줄게요. 양파, 피망, 빨간 파프리카, 노란 파프리카, 마지막으로 고소한 베이컨 잘게 잘라주세요. 식빵은 안을 네모나게 파줍니다. 채소를 볶아서 식빵 안에 넣어줄 겁니다. 건강한 채소를 볶아볼까요? 프라이팬에 버터를 녹여주세요. 버터가 녹으면 채소를 볶아주세요. 베이컨도 넣고 같이 볶아줍니다. 어머, 이거 벌써 맛있는 냄새가 올라온 거 어떡해. 여기에 소금 살짝, 후추, 접시에 덜어주세요. 계란 하나를 잘 풀어주세요. 채소를 볶았던 프라이팬에 버터를 녹여주세요. 불은 약불로 유지를 하시고요. 식빵을 올리고 볶아둔 채소를 넣어줍니다. 맛있는 냄새. 여기에 계란물을 올려주세요. 체다치즈 올려주시고 모짜렐라 치즈, 잘라두었던 빵을 올려줍니다. 뚜껑을 닫고 약불에 1분 정도 치즈를 녹여줍니다. 밑면이 익었으면 한번 뒤집어 주세요. 어머, 이 비주얼 보소. 밑면이 노릇하게 익었으면 꺼내주세요. 하나 하면 정 없죠? 하나 더 구워볼게요. 나눠서 드세요. 뒤집어 봅시다. 즐거운 플레이팅 시간. 설탕이나 메이플 시럽으로 단맛을 추가해주세요. 메이플 시럽 싸요. 마트에 가면 많이 팔아요. 쭈루루루루. 하이라이트, 시나몬, 톡톡. 오, 비주얼 보소.
이 바삭한 소리. 토스트야? 피자야? 그럼 우리 소중한 시청자들부터. 아, 다음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 입에. 이 채소하고 베이컨, 모짜렐라 치즈 때문인지 피자 맛도 살짝 나네요. 살살 녹아요. 한 번 더 먹어볼까요? 한 입에. 정말 맛있어요. 만들기가 번거롭지만 색다른 토스트를 먹을 수 있다면 도전해 볼 만한데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귀차니즘은 살짝 내려놓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엄마나 친구들한테 한번 만들어 줘. 그래야 멋진 사람이에요. 오늘 시나몬 토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맛이 정말 색달라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에리모였습니다.